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질 때는 경착륙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지수하고 상관 계수가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3,300이 넘었던 코스피가 최근에 2,1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착륙했죠. 지금은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20% 이상 가소평가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값 제가 평가해 보니까 뭐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그다음에 월세에 비해서 우리 집값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30%, 40% 과대평가됐죠. 올 때는 이렇게 과대평가된다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연착륙을 원하죠. 그런데 집값도 주가처럼 연착륙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경착륙하죠. 그렇죠. 30%, 40% 우리 집값이 과대평가됐는데요. 뭐 적정 수준이 올라가면 30, 40%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떨어질 때는 경착륙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실 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이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때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올 1분기 보니까 105%까지 늘어났죠.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나라는 없고요.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선진국 신흥시장 비교해봐도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높으면 왜 문제냐? 금리는 많이 올랐죠. 경기까지 나빠지니까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가계 원리자금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아마 뭐 원금 상환하는데 이자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계 부채가 늘어난 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어요. 가계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보면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어서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구조조정하면 이익을 내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었죠. 그래서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데 대출한 기업 아니면 가계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그거를 가계 대출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9배 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2.2배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버렸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에 우선 그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죠. 한해 동안 뭐30% 이상 오르고요. 그리고 집값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집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고점에서 한30% 이상 떨어지고요. 부동산 가격도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금리가 2%대에서, 2% 중반대에서 지금 5%, 뭐 일부는 7%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높아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라도 좋으면은 우리가 직장 들어와서 일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제 그 수축 국면 초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집값이 연착륙해주면 좋은데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가는 경착륙한 상태고 집값도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 집을 돈 빌려 사신 분들은 앞으로 2, 3년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집값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큰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은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집을 살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클상 이제 꺾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서둘러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난
가정에서 모든 자산까지 거품이 발생해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코인, 채권, 주식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죠. 예,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지금 유동성을 줄이거든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정에서는 모든 자산가격이 본질 가치로 돌아오든지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제일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일부 코인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되고 주식시장 붕괴되고 있고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 발생해지고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할 때는 모든 자산가의 펀더멘탈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가격이 제자리, 즉 본질 가치를 찾아오는데요. 본질 가치가 없는 것은 시장에서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집값을 결정하는 게 주가, 금리, 그다음에 대출액,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경기입니다. 이미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집값 하락을 예고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대출이 많이 좀 규제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값 하락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이런 경기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서야 꺾인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꺾이면은 과거 11번 순환에서 평균 19개월 꺾였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안팎 정도는 최소한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도 집값이 오르기는 힘든다는 겁니다.